나 스캔 있는 사람 가서 던지세요. 아이고. 바로. 저 뭐야 저거? 처음 보는 거야. 뭐지? 어? 독성 연기? 뮤튼이다. 아 이거 버섯 건가 이거? 이거 뭐야? 자리 잡읍시다잉. 벽수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 때. 갈고리는 좋은데 엄폐가 하나도 없어. 괜찮을까? 일단 보류, 탈상 보류. 자, 척탄은 앞으로. 척탄을 앞으로 폭탄 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의무병은 약간 뒤로. 최대한 엄폐, 은엄폐. 너무 뭉쳐있지 말고. 폭탄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래피드 캣. 돌격은 약간 앞으로 가서 어글 끌어주는데. 돌격이 측면 잡아줘야 돼. 첩탄? 아 이거 엄폐가 없냐? 애매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여기 얘가 코덱스죠? 코덱스는 한 번에 못 죽이면 분신 나와서 막 두 명씩 나오거든. 게다가 저 녀석 던지면 장전이 못하니까. 이 녀석은 뭐지? 일단은 둘 쪽 무조건 한 명 때려도 무조건 그거야. 애드 난다고. 두 명 남았거든. 살상을. 살상을 쓸까? 아니야, 살상 쓰려면 폭탄을 던져야 돼. 본다? 섬광, 섬광. 다행이다. 섬광. 섬광 가지고 있는 사람. EMP 안 돼. 섬광 너가 있어? 오케이. Covering now. 성광 아까운데 두 명밖에 없어서. 두 마리라 그냥 경계 몇 번에 그냥 극딜 매기면 될 듯. 살상도 아까워. 아 애드 나나? 아 살상 했어야 되는데. 진짜 싸지 마세요. 뭐 온다. 쟤 뭐야 도대체. 방어 4야 미쳤다. 이게 안 좋다. 코덱스 때문에 지금 살상도 안 걸어놨거든. 저기 살상지대. 아 나 이거 두 명만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연쇄적인 놔두고. 지금 몇 명 싸울 수 있니? 세 명? 2MP 가능하긴 한데. 얘는 은음패가 안 보이네. 일단 복제. 가서 어글 끌어. 반어. 그 다음에 전투망. 제압사격. 섬광. 플라즈마 수류탄. 이 녀석 숨어버렸어 근데. 혼란 걸렸네. 해야 되나? 전수 잡아야 되는데. 일단 오픈 됐거든요. 일단 코덱스는 잡는 걸로. 여러분들 이거 살상 지금 하면 발동 되나요? 쟤네들 움직일 때? 발동 되나 안 되나? 군대 시야가 없네.
이 녀석 앞에 있는 녀석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하려면 이 녀석 100% 움직이거든. 연쇄 저격은 죽여야지 발동되는 거라. 애들 좀 딸피 좀 되면. 얘 뭐야 근데? 얘 한번 기술 좀 봐야겠어. 일단 살상 발동. 방어구 미쳤다. 그렇지, 그 가짜야. 좀 기술 좀 보여줘봐. 뭔데? 어우 주먹. 그냥 주먹 구. 근데 앞에 거 다 죽는데? 파쇄 된다 파쇄. 광역 주먹? 화상 좋구요. 화상이라 쟤는 무조건 죽는다. 아싸벼 레이드. 이거 복제 진짜 좋잖아. 엄폐에다 넣어놓으면 어그로 끄는 건가? 아니면 그냥 때리고 싶게 생기면 때리는 건가 애들이? 피해라. 나이스. 아 엄폐 없앤네. 물에 들어가서 화상 실효됐다고? 아 정말이야? 없네 버프가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디테일함이? 혼란이라 기술은 못 쓰잖아. 그냥 공격이야. 안 통하고. 아싸 나무 판자 맞았고요. 전속 빨리 죽이자. 아 나 전속 재장전 못하게 하는 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어 안 좋은데. 오케이 약간 붙었기 때문에 살상지대 발동. 죽음? 뭐야 허접이잖아. 그거 갖고 죽냐 미턴. 호호호호. 약간 중간 정도 한 게 좋았고. 아무도 안 죽었다. 어? 뭐야? 아 왜 또 턴? 아 뭐 맨날 그래. 아 짜증나. 완전 싫어. 죽어. 안 죽었어? 아 방어구 미쳤네. 약간 오른쪽으로 갈 거야. 제 딸핀데. 리퍼? 아 무서워. 리퍼 갑니다. 이럴라고 온 거잖아. 어? 이럴라고 온 거잖아. 90%도 괜찮아. 아 경험치? 아 경험치. 근데 경험치 보고 사는 게 중요하지. 가라 리퍼. 섀도우 스텝. 냥. 역. 아, 안 죽었네요. 왜 이렇게 약해? 죽었다. 안 돼. 화상. 화상 입었는데 치유됐어. 물이라서. 개꾸짐. 리퍼. 지금 칼이 꽂어가지고. 병대 없죠? 코덱스 하나랑. 그 다음에 쫄 두 개인가? 다 죽었잖아. 아프가. 칼 중간 칼인데 근데. 코덱스 88. 유튼 88. 이에 88인데. 코덱스 혼란 풀릴 때 됐으니까 이 녀석 마무리하고. 어저께 빠져라. 아, 쫄 필요가 없네. 흐접이네, 흐접. 흐접, 흐접이네. 그냥 죽여. 진급 연맨. 누구야? 누가 진급하고 싶어? 대령 안 돼. 대령 먹지 마, 이제. 이분 몇이죠? 초롱인가? 왜 안 나오지? 님이 드셈. 잡몸이야. 코덱스가 잡몸이야. 세월이 많이 변했어. 님이 드셈. 와 11 데미지 치명타. 뭐야 뭐야 부활이야 진짜? 참나 어이가 없네. 안드로메돈 셀. 아 이름이 안드로메돈 셀이에요? 100%거든? 너 뒤졌다. 레드 아이 갑니다. 처음 써보네. 안 죽네 근데? 두 칸 남았다. 아직 지금 공격 남은 사람 얘 혼자밖에 없어? 43? 폭탄 있잖아 폭탄. 톡! 수류탄 조절 노지구 노탕슈. 설마 또 살아나는 거 아니지? 오케이 뒤져. 미쳤네. 왜 한 번 죽여도 또 살아나? 진짜 피통도 많고 근접 공격하는 애인가? 뭐 하시는 거죠?
아, 음모모님. 아, 음모모님 바위가 좀 조그마네. 하얀색 어우 쩐다. 음모모님 본인 치료하시고 자가 치료하시고. 도교편이 계속 화상 입고 있어. 왜 안 풀리죠 화상? 물인데요? 물 다 빨아들였나? 도교편이 우리 앞으로 가야 되거든? 터트려야 돼서 제가 어글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도교편님 앞으로 갈게요. 잠깐만. 너무 불안하다. 아직 애들 더 나오거든. 아니, 아 먹지마 먹지말라고. 왜 계속 먹어. 태미가 먹어. 태미가 55? 먹을 수 있어? 먹어? 아 귀찮게. 태미한테 그거 달아줄걸. 아 태미한테 조준 달아주지 않았나? 치명타 달아줬나? 음음우님이 드세요 그러면. 음음우님 No problem, boss. 태미 총 빨리 바꿔줘야 돼. 뭐야 안 죽었어? 이거 안 죽네. 저격수랑 그러면 동용 가시 남았거든요. 풀찬스 좀 별론데. 59%. 아 이거 아 왜 67%밖에 안 돼. 죽어 죽으라고. 뒤졌다. 결국엔 대령이 먹네. 아 이게 파당에 대령 아니가 아니지 않나? 대령인가? 갈고리. 아 뒤에밖에 안 되잖아. 원거리 공개해주시고. 아 장전할걸. 가자 이제 이동해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저거 뽀개야 되는데 여기 다 박살내고 그 다음에 뽀개는 걸로. 5턴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애매한 애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오네? 소리는 나는데? 뽀개고 그 다음에 안에 어디였지? 어 왜 안 보여 갑자기 또. 여기 앞에 뽀개고 그 다음에 뽀개면 될 것 같긴 한데 스캔을 한번 던져볼까? 아니야 그냥 뽀개. 저기 맞는 것 같은데 문이 어디지? 아 여긴가? 여긴가 본데? 여기가 문. 뽀개 짓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뜨는 거 보니까. 야 문 필요 없어 뽀개 그냥. 시간 없어. 외계 생물체든 뭐 다 뽀개. 조준 나오나요? 안 나오나? 아 이게 또 칸막이가 있냐. 지름길로 가 지름길로. 한 번에 쪽쪽 갑시다. 쪼아야 될 것 같네요. 쭉쭉 가 쭉쭉. 자리 잡아. 격순이 너무 먼데? 쭉쭉 가 쭉쭉. 뭐 남았지 이제? 중형 메카고 정체불명 이상한 놈. 아까 그 놈인가봐 정체불명. 여기 근처로 가서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쭉쭉 가. 이거는 복제 신호기가 캐리한 것 같은데요? 복제 신호기가 완전 좋은 것 같아. 쭉쭉 가, 쭉쭉. 복제 신호가 맨 앞에 있는 놈 무슨 기술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 놈 막아줬거든. 주먹으로 때리던데? 주먹으로 때리는데 근처가 다 맛이 갔거든요? 아마 광역 주먹인가봐. 이름이 뭐였지? 안드로메던 뭐? 중형맥?
중형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대형맥도 있다는 얘기? 해킹할 거야, 해킹. 이렇게 딱 하고 1 데미지. 이거 우리 거야. 해킹할 거야. EMP 수류탄 깐 다음에 해킹하자. EMP 가지고 있으신 분 있을 텐데. 어, 요 분 있다. 테미. EMP 까면 그거 한다 그랬거든요. 해킹 확률 높아진다 그랬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해킹 능력 20 증가하신 분이 있어요, 파당님. 어? 아, 뺏기가 좀 애매한데? 아, 이렇게 데미지 많이 달아. 어? 그거 저 뺏어서 좀 그런데? 그래도 뺏어. 지네들끼리 싸우는 게 더 낫지. EMP 수류탄 뭐하러 이렇게 쎄? 해킹하면 9턴. 셧다운이 99%. 와. 셧다운 99%인데 조종하는 건 50%밖에 안 되네. 와, 이거 해킹 능력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니까 때려야겠다. 간다! 50은 절대 안 되는데. 해킹 최소 80 이상이 돼야 되지. 방어 능력 증가했네요. 괜찮아, 죽이면 돼. 방어 얼마나 증가됨? 방어 증가됐다는데 그냥 회피가 증가된 건가? 얘기가 없네. 어? 뭐지 저거? 어? 잠깐만. 폭탄이? 이게? 이게 터지잖아. 오뎀? 오뎀 맞지 않았어요? 누가 아 뒤에 있는 놈이 맞은 거구나. 폭탄, 그 다음에 폭탄 있으신 분? 아이, 아 왜? 아 왜? 왜? 아 왜 그래? 왜? 아 나무 때문에 그래?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죽일 수 있겠지? 나무 높다고 좀. 이번 타임에 다 죽일 수 있어. 이걸로 엄폐도 다 박살. 이쁘게 이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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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클릭할 때 밑으로 눌러줬어. 설마. 아! 안 맞아졌어. 아! 이게 수선칙 피지컬. 오늘 왜 이렇게 피지컬 딸리냐? 어? 오늘 왜 이러냐? 리퍼! 리퍼님? 리퍼 쿨. 아까 썼구나. 아, 리퍼 좋아. 연쇄 적용 한번 가볼까? 잠깐만. 적용 얼마나 나눠볼게. 89, 83. 괜찮은데? 갈고리 행동 안 들잖아. 갈고리 여기 써가지고 퍼센트 더 올린 다음에 연쇄 저격 한번 갑니다. 아 근데 재장전이 없네. 풀이 리로드가 없잖아.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아 정말 아쉽다. 재장전 해야 될 때. 엘리트 병사 89나 맞춰 그냥. 치명탁. 리퍼 안 돼 그냥. 뭐야 이거. 블레이드 스톰 한번 가볼까요? 런 랜 건 해가지고. 아니다, 여기 가가지고 봐봐. 블레이드 스톰 가능하다. 경기 아니죠. 들어가서 저 녀석 위에 뒤에 있는 녀석 병사를 죽여. 그러면 죽이면서 다음 공격 회피 무조건 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로봇 움직이면 로봇한테 블레이드 스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 90%인데. 근데 이 녀석 80% 죽일 수 있는데. 아니야, 근데 더욱더 좋게 하려면 연속으로 죽여야 돼. 90%니까 빗나가진 않아요. 만원도 아니고. 죽였어. 그러면 언터처블 떠서 다음 공격은 무조건 회피고, 이 녀석이 움직이면, 움직이거나 공격하려고 그러면 대버리면서 리퍼가 떴죠? 왜 안 해? 왜, 어? 왜 안 해? 블레스톤 왜 안 해? 움직였는데. 어, 죽어 죽어. 왜 안 와? 아, 아이 부상. 왜 안 해? 근처에 있는 거 하는 거 아니었어?
바로 앞인데? 왜 안 돼, 왜? 왜 안 되냐, 토템이 뭐고. 아, 움직여서 나한테 와야 발동이야? 나한테 있을 때는, 나갈 때는 발동 안 되고? 뭐야, 개꾸졌네. 정찰로 가야 돼, 그러면, 정찰. 개꾸짐, 개꾸짐. 나갈 때 되는 거 아닌가? 중날라 틱차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급 개발판 개똥 스킬이잖아. 개똥 스킬. 뭐야? 왜 공격 못함? 가서 정지시켜. 나 총으로 탱인데. 에이, 안 되잖아. 너네 인건 가자고? 아, 안에 있는 거 아닐까? 아, 불안한데. 아, 가세요! 아, 그것도 못 맞추고, 그, 나가는 거 블레스도 못 해. 죽어, 죽어, 그냥 죽어. 가서 죽으라고. 진짜 있네. 아, 망했다. 해킹이나 하자. 아니야, 근데 뽀개도 되는데, 정지시키게. 폭탄으로만 되나보다. 어, 지금 공격할 수 있어. 잠깐만, 다른 사람부터. 일단 살상. 아, 근데 이게 살상이 될까요? 안 보이는데? 아, 나 미친놈. 그 다음에 장전. 지원 프로토콜이 경계 사격 청구할 때마다 추가 사격. 위협평가. 우리 저기 돌격병님한테 해줘야 돼. 이날을 위해서 지원을 걸었다. 섬광 해야 되거든요? 섬광 있지 않나? 없네, 전투 스킬밖에. 지금 이동은 안 되고 공격만 되는 거야? 아, 미친 바이퍼잖아? 이거 죽이면 언터처블 떠서 살 수 있어. 나이스! 언터처블 떴어, 안 죽어. 게다가 경계사격 몸에다 걸어놨어. 좋은 몸빵이구만. 그냥 치료 좀 하자. 누가 좀 아픈 것 같은데? 누가 아팠는데? 우리 의무무님 지금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어. 힐해. 언터처블 칼 아니고도 된다고? 아니 무조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칼로 죽여야 된다고? 그럼 너무 꾸졌잖아. 말도 안 됩니다. 칼 별로 좋지도 않은데. 봐봐. 어딨어? 아르콘. 아, 섬광하자. 섬광. 섬광 있네. 아, 바이퍼는 안 당하네. 어쩔 수 없지 뭐. Get ready for a surprise. 빨리 해킹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 돌격병이 해킹하면 되지. 100%인데 어차피. 혹시 모르니까 가까이 갑시다. 언터처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봐야겠다. 일단 돌격할 때 경계 걸어줬거든요. 경계 사격을 쏘아. 언터처블 되잖아. 근데 그래도 언터처블 했어. 무조건 다음 공격 한 명 죽이면 빛나감이거든. 뭐야, 왜 또 쏴? 와, 언터처블 아닌데 빗나감. 좋아요. 그레이브 빗나갔어. 경계 걸었다 쟤. 성당 걸었어. 뭐죠 뒤위에? 잘 보세요. 해킹 안되지. 리퍼? 지금 얘는
그거예요. 안 맞아요. 해킹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한 턴 남았으니까 얘네 경기 안 맞아. 해킹해, 해킹. 그래, 그랩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데. 해킹 100%고. 어? 아! 안 돼! 해킹 능력이라니! 어? 18%밖에 안 되네, 그래도. 아, 우리 해킹범이 해야 되는데, 해킹병이. 해킹병,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잠깐만. 취소, 취소. 거의 하고 있어봐, 잠깐만. 우리 해킹병이 누구였지? 파당님 어딨어? 파당님 여기 오면 해킹 될까요? 될라나? 거리상? 언패드 돼있고? 아! 경계 맞다. 안 풀렸지? 아, 괜히 부상만 나가지고. 나이스! 해킹을 위한 고군분투. 된다, 된다. 나이스. 아, 공짜로 할 뻔했어. 이거 하면 4%밖에 안 되지만 성공하면 해킹 플러스 40대거든. 이 사람 원래 20 있으니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럼 괜히 들어갔네. 돌격 괜히 들어갔어. 어? 100% 100% 개이득. 와, 이렇게 차이 나나? 돌격이랑? 야, 클릭돼 있지? 또 피지컬 잘해야 된다. 완전한 해킹명 된다. 아, 이 사람 해킹 능력이 높네. 됐다. 미쳤다, 이제. 0%로 40 증가됐어. 파당님, 파당만 뜯던 정보병으로. 마치 하늘이 잠잠해진 외계인의 조난시도로 잠재웠습니다. 다음에 위험해, 근데. 돌격병 위험하거든. 언터처블 안 떠가지고. 경계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내려가야 돼, 지금. 안 보여서 저격이 안 돼. 여기로 내려갑시다. 다음 턴이라도 공격하게. 한번 하고. 너무 멀어. 경계가 안 돼. 애들 지금 다 안 나왔으니까. 우리 저 그렘린 치료.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아, 뭐야, 앞에 안 맞았어. 아직도 돌격병? 한번 맞아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봐줍시다. 괜찮아. 바이퍼한테 죽어도 돼. 바이퍼한테 땡겨지면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나 지금 저 녀석 아직 혼란이 있어서 괜찮지. 아, 잠깐만. 우리 한 명, 두 명씩 공격 가능해. 한 명 죽이면 언터처블 가능하거든? 몇 프로야? 55%? 칼은 거리가 안 돼서 안 되네. 안 돼, 안 돼. 언터터블 뜨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리퍼 누르면 100%인데, 근접 공격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서, 뒤에 있는 놈은 저게 안 돼. 게다가 지금 우리 해킹하려고 이동해서 한 번밖에 공격이 안 남았어요. 그니까, 언터터블 뜨려면 얘를 55%를 뚫고 죽여야 돼. 너넨 건 지금 안 돼. 쿨이야. 55% 뚫으면 언터처블이야. 나이스! 미쳤다. 쟤는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 몸빵 쩌네. 언터처블 떴어. 그러면 절대 안 죽고 다음 공격 무조건 회피고요. 그 다음 제압사격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아, 이거 자꾸 바꿀라는데 자꾸 저렇게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일단 혼란은 제거됐는데. 돌격병. 어, 야, 왜 거길 쏘냐? 돌격병 쏘죠. 완전 아쉬움. 어, 대령 찍으니까 다들 뛰어나네. 저격수도 대령 찍으니까 엄청 세고. 그 다음에 뭐야, 74%. 올라갈 게 있나? 어, 맞춰보자. 그래, 리퍼로 끈당내기. 아, 안 맞아? 74%가? 아, 좋았네. 지
기원. 이거 빨리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지원 프로토콜 그거 찍었나? 경계해주는 거? 아, 이거 안 떠. 아, 그냥 쏴야겠다. 하늘로 올라가면 골치 아파져. 나이스, 빗나가구요. 혼란 이번 턴이 끝나는데. 하나, 둘. 엄폐 아닌가? I can handle that. 왜 공격이 안 나와? 아, 되게 멀다 생각보다. 붙어. 돌격이 너무 들어가긴 했어. 둘이서만 싸우네. 야, 이번에는 그거 안 떠. 도망가야 돼. 어? 1대1 한번 해볼까? 일단은 이거 맞추셈. 어차피 쏠 거니까 장전 한번 하고. 제압 또 쓸 수 있잖아. 제압. 블레이드 스톰 하자고요? 아니, 블레이드 스톰 아까 안 되더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쥐가 들어와야 되는 건가? 아니, 좀 이상하던데. 말이 안 되던데. 알았어. 아, 뭐 아직 하고 있구나. 대장전 한번 하고. 언터처블이요? 한턴 동안만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동 안 될걸? 여기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까지 만약 캐리한다면 스킬성 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거 발동 된다면 피하고. 블레스톰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빗나갔어. 쟤도 빗나가. 1대1 간다. 조준력 떨어뜨렸거든. 한 번 더 공격? 서로 빗나감. 이게 바로 이 게임의 진리예요. 빗나감 게임이야. 게임 이름은 빗나감 2로 해야 돼. 엑스컴 2가 아니고. 오케이? 리퍼거든요? 리퍼 100% 맞거든? 또 니가? 84. 죽어 좀 맞아라. 아, 왜 안 맞아? 84인데. 말도 안 돼, 진짜. 이게 말이 돼요? 말고. 그렘린 지원. 1대1 가자, 1대1. 1대1 가자. 여기 그렘린의 경계 사격도 달려있거든? 1대1 갑니다. 일기토 갑니다. 일기토 저거 하나 남았나? 근데? 좀 맞춰놔야 돼, 피를. 아, 맞았다. 무슨 54가 맞아. 84가 안 맞는데 그지같은 게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한 대만 더 맞추면 리퍼 되거든요? 배틀광란. 아니야, 얘는 혹시 안 맞았을 때 경계를 위해서. 뭐 남았죠? EMP? 리퍼 칼질이 지금 얘 방어도 없거든? 1, 2, 3, 4, 5, 6, 7, 8. 8 되면 안 들어가죠? 6에서 8이거든? 들어갈까? 한번 써보자. 100% 맞는 거거든. 안 맞으면 블레이드 스톰 하면 되니까. 나 지원변도 달려있고. 아, 되네. 좀 센데.
아 이게 자꾸 통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통하는 거야 도대체. Status confirmed. Mission accomplished. 안 죽어. 안 맞아. 돌격이 더 안 좋네. 앞에가 칼을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는데. 자맹 특성이 진짜 더 좋은데 속살아. 마스터에 너무 잘 커서 그래 여러분들. 한타하면 약해요.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지금. 쟤네들이 마스터에 대처를 못해. CC기가 없어서 그래. 한타하면 약한데 이상하다. 언터초블이 좋긴 좋네요. 무조건 죽이면 그 다음 턴에 무조건 회피라서 안전빵이야. 아니 의무님이 중상당했어. 맨 중간 거의 뒤쪽에 있었는데 왜? 아까 한 대 맞아가지고 힐러인데. 콘덴서 방선 레스토레이션 치료하거나 회복시킨다. 의무문이 파당님이거든요. 해킹병. 해킹병 아마 후반까지 쓸 것 같아. 해킹 능력치가 지금 120에 20 붙어가지고 140이거든요 만약에 그 마이닝인가 그거 만들면은 160 될 것 같거든. 해킹이 능력치가. 돌격병이 좀 꾸졌다고 그러던데. 나 수입 413. 잠깐만 칼 개발해줘야겠다. 칼 어딨어? 칼 내가 지금 개발할 수 있나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칼 연구해야 돼. 우리 근데 섀도우 챔버에서 뭐 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칼은 뭘 연구해야 되나? Working at the Advent Clinic. I saw medical breakthroughs that 맞다 우리 사이오닉 지어야 돼요. 이제 지을 수 있어. At any time before the aliens arrival. 돈 있어가지고. The elderly and infirm so revitalized. 아 뭐야? 아 돈 모자라네. 우리 이제 초능력병 만들어야 되는데. It's a powerful, 뭐래요 제가? Powerful thing the aliens have developed. 풍 BJ 랭킹 9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or my part in it, I remain. 돈이나 먹으러 갑시다. 돌격병 이걸 캐리하네. 돈 어디 집을 데 없나? 우리가 일단 접촉이 없어서 그것도 만들어야 돼. 그 저항기. 그 다음에 보급품이 여기 있네. 우리 아까 어디 가고 있었지? 여기. 아 여기. Avenger plotting new course. 하이 템플러요? 그러게 하이 템플러 다크 템플러. 뭐야? 외계인들이 저항군 내부에 저파일을 보내. 보복 카운터가 2주 감소한다. 어? 보복. 이거 가야돼요. 이게 뭐냐면 신멕시코의 보복작전이거든요. 알 수 없는 적 중형맥 엘리트 병사. 야 왜 3개야 11명인데 알 수 없는 적이야 나머지는 다? 이거 안하면 우리 미국 잃어. 우리 미국 잃을 수 없어. Setting course for Mexico. 점점점 계속 뭐 알 수 없는 아까 반 놈은 아니란 얘기죠. 아까 본 놈은 우리가 이름을 알잖아. 거꾸로 돌아가자 헷갈리게. 이거 한 바퀴 돌아가 헷갈리게. 저 부상자 있을 것 같은데. 자 대령 4명이야. 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저격병 무조건 가져가야 돼. 딜이 좀 차원이 틀려져요. 핵심이면 무조건 가져가야 돼. 크든 안 크든 무조건 데려가. 고정이야 이제. 그 다음에 돌격병 또 왔네. 아씨 돌격병도 가고. 특수병이 대위고 집사. 일단 이거 빼고. 현재 SS님이 이분도 해킹병이거든요? 근데 좀 딸려. 이분도 약간 해킹병인데. 아 지금 쓰기가 애매해졌네. 특수병 3병 가는 거 아니면.
나머지 촉탄으로 쳐야 되거든? 하나 힐러로 가야 돼. 어? 힐러 없다. 부상이야. 의무문이 중상당했어. 얘 말고 힐러 또 있었나? 없는데? 힐이 없네. 그럼 특수 둘. 의무문 부상. 저격 특수 둘, 돌격. 나머지 다 촉탄. 촉탄 갈게요. 던지고 노탕쇼. 어? 그 다음 나잖아? 짬밥이? 악마계잖아? 어려움이니까. 악마계가 악마계. 병력 비리라고? 아니야! 지금 내가 제일 세. 자, 일단 스파이더 슈트 찾고. 현재 CS님이 왜 아무것도 안 차고 있지? 악수. 워슈트 누가, 아, 돌격병이 가지고 있지? 석탄병이 워슈트 저거 그거 차야 돼. 엑소.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현재 CS 내놓으세요. 석탄병이 더 좋거든요. 죄송 죄송. 이 맨몸으로 가셔야 돼. 맨몸이 더 좋아. 이걸 세 칸 찰 수 있고. 내 거야. 아, 근데 나 병장이라서 소이 줘야. 아, 소이님 차고 계시네. 이제 슬슬 고정팀 가야겠는데. 키우는 거 그만하고 키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오히려 지금 계속 위험해가지고 짬밥 되는 사람들만 가는데. 근데 여기서 죽으면 끝장나긴 하는데. 무기 업그레이드하자고? 아, 척탄 무기? 그래, 척탄 무기. 어? 아! 돈이 없어요. 엄청 비싸. 130원이야. 250원인데 130원밖에 없어. 이거 탄환이나 한번 가볼까요? 아까 중형맥이 알 수 없는 미였거든? 드래곤 탄도 좋지만 이거 하면은 로봇 열라 빨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김치 워리어 짬님께서 별풍선을 1000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킹비 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뜬금없는 타이밍에 김치 워리어님께서. 제가 노래가 이거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치 워리어 짬님 고마워요. 연장풍이라고? 아 2시구나? 연장풍은 없어요. 제 방송에 연장풍은 없는데 뭐 한 시간 정도 더 하지 뭐. 재밌으니까 이거 하나 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치 워리어 짬님 뭐요? 김기현님 생각 감사합니다. 푸동포뇨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배웠다.